봅시다. 412페이지요. 산의 산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번에 우리 했던 얘기 중에 짝산하고 짝인기 관계 이거 아시죠? 그죠? 워낙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정반응하고 역반응을요. 앞으로 다 그거로 설명할 거거든요. 여기서 정반응이 잘 되냐 또는 역반응이 잘 되냐를 가지고 보면 얘가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0 네, 약산인데요. 얘네가 퍼센트가 1.3%. 약 1.3%. 그러니까 0.013이면 1.3%죠. 얘가 물에 집어넣잖아요. 1.3%만 쪼개지거든요. 약. 네. 1.3%만 쪼개진다는 건 요 반응에서요. 위로 가는 정반응과 밑으로 가는 역반응 중에 정반응이 지금 100개 중에 1.3개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세트산과 하이드로늄 이온 중에 더 강한 산은 누구예요? 네. 이게 1.3%만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나머지 90%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얘가 더 무슨 산이라는 뜻이에요? 강산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화학 반응은요, 다 강한 애들끼리 만나서 약한 애들이 되는 쪽으로 반응 진행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산이랑 강염기 만나죠? 그럼 중화되겠죠? 약산, 약염기 만나면 걔네들이 중화되는 퍼센트가 훨씬 작아져요. 왜 그래요? 일단 강한 애들끼리 만난다는 건 강산이랑 H 플러스 100% 다 내놓잖아요. 강염기는 OH-100% 내놓잖아요. 바로 만나서 중화된다고. 그죠? 근데 약산, 약염기는 그만큼 중화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요. 걔네들이 일단 반응성 자체가 훨씬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얘네도 지금 산염기의 관계를 보시면 아까 암모니아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100% 다 물에 있는 H 플러스 빼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강염기에 약염기예요. 약염기. 이게 약염기란 얘기는 정반응, 역반응 중에 누가 더 잘 된다는 뜻이에요? 역반응이 더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를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냥 물끼리 있을 때보다 쬐꼼이라도 반응을 하긴 하니까요. OH-를 만들어는 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게 강한 반응, 잘 되는 반응이라 해서 100% 그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든 화학 반응은 가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이지만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건 정반응, 역반응이 항상 뭐예요? 공존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짝산의 산성이 강하면 그 짝염기의 염기성은 약하다. 무슨 뜻이겠어요? 강산이면 반응 잘한다 그랬죠. 반응을 잘한다는 건 걔가 반응해서 생긴 염기, 즉 얘가 강산이에요. 얘가 반응해서 생긴 염기, 이 염기는 이 자체가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안정이요. 그럼 얘가 딴 애랑 결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강산의 짝염기는 원염기요? 약염기요. 딴 애랑 반응 안 한다. 그죠?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산의 산성도의 차이 있죠. 물은 그냥 정상적인 물 하면 pH가 증류수 6.9 정도 돼요. HCl 0.1몰 하면 pH가 1.0이고요. 0.1몰의 아세트산을 하면 얘는 pH가 2.6이에요. 똑같은 몰농도고 똑같은 산이거든요. 근데 얘는 pH가 1.0인데 얘는 pH가 2.6이라는 뜻은 두 개를 물에 녹였을 때 나오는 H 플러스 개수가 누가 더 많아요? HCl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NaCl하고 CH3COONa가 있으면 NaCl은 pH가 6.9래요. 무슨 뜻이요? 물하고 어때요? 같죠. 그럼 쟤네는 산하고 염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는 얘기겠죠? CH3COONa는 pH가 얼마예요? 8.6. 그럼 쟤네는 뭐라는 뜻이에요? 약한 염기. 그럼 저게 약한 염기라는 건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기도 할까요? 제가 쪼개지면 물에서 뭐를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OH-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제 쪽이 좀 왜 물에서 OH-를 발생시킬까요? 수소이온을 뺏어가서. 뺏는 이유는 뭔데요? 수소이온 뺏어가서 맞아요. 근데 그럼 뺏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뺏는 이유가 CH3COONa가 있어요.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는 제가 화살 하나밖에 안 쓰죠. 왜 하나밖에 안 써요? 이온결합 화합물 물에 녹이면 거의 얘는 거의 100% 이온화 되거든요. CH3COO-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럼 얘가 100% 이온화 되고 그럼 여기에서 Na 플러스는 그냥 이 자체로 안정한 화학종이니까 걔는 상관없고요. CH3COO- 얘가 문제인 거죠. 얘는 뭐라고 이제 만나게 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 중에 CH3COOH 강산이라고 알고 계세요? 안 알고 계세요? 제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약산이라는 건 이 H 플러스 내놓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H 플러스를 내놓고 이 상태로 있어요. 난 이 상태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원래 내 상태로 가고 싶어해요. 그럼 물에서 H 플러스 어떻게 해요? 빼앗아 오죠. 그럼 얘는 다시 CH3COOH가 될 거고, 그럼 결국 물은 H 플러스를 빼앗겼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OH 마이너스요. 그래서 뭐 된다고요? 염기가 된다고요. 이걸 이렇게 해석 안 하고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느냐? 얘 자체가 태생이 뭐예요? CH3COOH랑 누구요? NaOH 이렇게 있잖아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뭐랑 뭐가 만난 거예요? 누구랑요? 강염기랑 누구랑 만났어요? 약산이 만났죠. 그럼 기본적으로 생긴 얘의 액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염기. 얘가 약한 염기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뭔데요? 쪼개져서 나온 애가 OH를 발생시키니까. 그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도 해석하실 수 있어요. 아까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군인들 뭐 일주일 내내 참치만 먹는다며요. 그런 경우도 있다며요. 네. 그럼 남자는 괜찮아요. 참치 이렇게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여자들도 평소에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그 임신했을 때 그 경험을 보면요. 손이고 발이고요. 끝에가 다 갈라져요. 기름이 온몸에서 기름 빠져나간다는 게 머리카락 지금도 여기 앞에만 이렇잖아요. 지금 애 낳고 36개월 됐는데 머리카락이 아직도 이렇거든요. 왜 그렇게 해요? 2분의 1 이상 홀랑 다 빠져요. 머리카락은요. 네, 여자들 지금 막 뭐 얼굴 울상되죠? 장난 아니에요. 네. 연예인들 애 낳고 나와서 다시 그렇게 되기까지 뭐 산후조리 하는데 몇 천만 원 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 수밖에 없어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엄청나요. 제 몸에 있는 모든 기름이 아 이게 기름이 다 빠져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막 들어요. 기절이에요, 기절. 네. 쭉쭉 아무것도 정말 몸에서 그러니까 얼굴이 푸석푸석이 아니고요. 그냥 쭉쭉 갈라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진짜 여자들은 그게 굉장히 심해요. 남자들은 어차피 그거 했을 때 남자들 몸에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도너잖아요. 정자 그냥 도너하는 거니까요. 남자들은 그렇게 몸에서 나오는 그게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뭐냐? 음주 가무가 되면 그 도너가 돼야 되는 정자에 꼬리 3개짜리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꼬리가 2개, 3개잖아요. 걔는 운동성 없어요. 진짜 많아요. 무정자증이 딴 게 아니에요. 정자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자 자체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 많이 심하게. 그 다음에 그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잖아요. 서구에 있는 나라들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많아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다 대인 간편조리 식품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으면 끝이잖아요.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때 왜? 종이 용기도 마찬가지고요. 종이 있는 그 상태로 거기다가 사발면 들어가나요? 아니요.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들어갔을 때 종이가 안 누글누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팅돼야 되죠. 필름으로 코팅했는데 그 필름이 말이 좋아 필름이지 뭐예요? 플라스틱 얇게 해놓은 거죠. 걔를 렌즈에 넣고 끓여요. 플라스틱 만들 때 뭐 넣는 줄 아세요? 그냥 단순히 고분자 화합물만 넣는 줄 아세요? 아니요. 반응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응 개시제요. 그 반응의 개시제들이 대부분 중금속 많이 들어가요. 몸에 안 좋다는 건 다 반응성이 있고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다 개시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걔네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다 씻어나와요? 아니요. 그럼 렌즈에 이렇게 데워서 일회용품 많이 먹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에 있는 거 렌즈에 데워서 일회용품 많이 먹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정자 수도 많이 감소해요. 그 감소하는 정도가 1억 마리 이상 돼야만 그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는데요. 보통 평균 내면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6천만 마리 정도 된대요. 그럼 기본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거죠.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꼬리 2개, 꼬리 3개. 운동성 제로. 네,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음주, 가무 그게 굉장히 영향 많이 주거든요. 술 먹으면 소주, 나이 들수록 왜 양주 찾게요? 소주 어떻게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소주 회사가 맨날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 참수수로 걸렀다, 대나무로 걸렀다, 어떻게 했다, 깨끗하다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알코올이, 막걸리 같은 거 발효시켜서 나온 자연에서 나온 알코올이 아니죠. 석유에서 뽑아낸 거 가지고 만들어낸 알코올이죠. 에틸렌에다가 집어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알코올이에요. 화학적으로 에틸렌 가지고요. 네. 그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알코올이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반응 중에 사이드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사이드 반응이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온 사이드 반응 생성물들이 대부분 뭐겠어요? 알데히드나 몸에 나쁜 애들 쭉 다 들어가겠죠. 그럼 그런 애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걸러야죠. 차 우수수로 걸고 대나 우수수로 걸고 똑같아요. 걸르면 퍼센트만 줄어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에틸렌에다가 물 부어서 먹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그렇게 먹었을 때 몸이 막 맛이 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양주 찾는 거죠. 비싼 술 먹으면. 근데 비싼 술 먹는다고 그게 몸 안에서 알데히드 안 돼요? 똑같이 알데히드 되죠. 그 다음에 뭐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알코올이 몸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으로 되는 건 뭐라고요? 식초요. 카르복시산이 식초잖아요. 아세트산.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몸 자체의 전체적인 생리적인 현상이 다 나빠지는 거니까요. 담배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나이 요즘에는 20대, 30대에 담배 때문에 혈관 좁아져서 심근경색 돼갖고 쓰러지는 분 굉장히 많죠.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그 복학생들. 군대 막 갔다 오면 담배를 피워갖고. 네. 조심하세요. 10학번들은 아예 배우지를 마시고요. 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람들도 가능하면 끊으세요. 고등학교 때는 40분씩 농구 뛰다가 지금 대학교 와서 밖에 나와서 농구 뛰라고 해봐요. 40분이 뭐예요? 15분 뛰고 다들 개결거려갖고 막 쓰러지지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네. 아셨죠? 이게 엄마된 마음으로 하는 잔소리라 생각하시고. 네, 얘 보시면요. 지금 이거를 분자 수준으로 해석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거의 모든 산후 반응이요. 실제로 산이 갖고 있는 양성자, 즉 프로톤이 어떻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브레스테드 로리의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얘네들이요. 결국엔 뭐냐면 브레스테드 로리는 모든 걸 다 어떻게 설명해요? H+, 즉 양성자가 가냐 안 가냐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H+가 이쪽으로 물 쪽으로 100% 다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강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100% 아니고 한두 개밖에 안 가니까 약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있는 이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프로톤이 실제로 프로톤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냐 그걸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인데요. 브레스테드 로리의 강염기 NH2- 이걸 아마이드 음이온이라 얘기하는데 암모니아 모든 아민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암모니아에서 왔다 말씀드렸죠. 암모니아 보시면 NH3잖아요. 형식 전화 생각합시다. 하나 둘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질소의 형식 전화 얼마예요? 얼마요? 0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딱 잘라내면 나 원래 전자 5개인데 현재도 5개 있으니까요. 아마이드 음이온은 어떻게 생겼냐면 NH2-예요. 얘가 생긴 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에 마이너스. 이게 왜 NH2-가 되냐면 이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알 수가 없죠. 해볼게요. NH2-가 될 때 저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냐.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더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왜 받는지 봅시다. 질소 원래 최외각에 전자 몇 개 있어요?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소가 하나 내놓고 수소가 하나 내놔요. 그럼 결합했죠. 그럼 이 질소 옥텟 룰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2주기까지는 무조건 옥텟 룰 만족해야 되거든요. 붕소를 빼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전자 하나 있어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전자가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써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질소 이제 아마이드 음이온을 생각하시면 질소가 형식전화가 얼마라고요? 이제 질소의 형식전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나 원래 갖고 있어야 되는 건 5개인데 현재 지금 6개 갖고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이에요. 이 질소는 형식전화가 마이너스니까 형식전화가 0인 암모니아에 비해서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여기 새로운 결합이 생겨야 되죠? 그럼 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누굴 갖고 와야 돼요? 전자 부족한 뭔가를요. 그래서 수소, 이온, 양성자를 하나 갖고 와야 되죠. 갖고 오면 바로 붙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전자가 더 남는 게 아니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겠죠. 그럼 암모니아 생기겠죠. 따라서 아마이드 음이온, Na, NH2 얘를 주로 화합물 상태로 팔 땐 뭐를 파냐면 Na, NH2 이런 상태로 팔거든요. 앞으로 2학년 올라가서 유기화학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NaNH2라는 소듐 아마이드라는 애를 반응식 속에 어딘가에 집어넣는다. 100%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마이드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H+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냅둔다고 땡겨온다고요? 자기한테 땡겨온다고요? 100% 그 반응이 일어날 거라는 거에 대한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염기로 아마이드가 있고 브렌스테드 로리의 약염기로는 누구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얘에 비해서
H 플러스 땡겨온 힘이 강하진 않아요, 물보다. 하지만 한두 개라도 반응을 한다랬죠. 그래서 염기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412페이지요. 밑에 끝에서 두 번째 줄. 브랜스테드 롤이 3염기에 쓰이기.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해서 쭉 다 줄 쳐놓으세요. 양성자 주계를 산으로, 양성자 받는 애를 염기로 정의해요. 브랜스테드 롤이의 강산은 수용액 중에서 물분자에게 산성, 양성자 모두를 주는 것. 얘가 강산이래요. 그죠? 그래서 얘로는 pH 얼마다 이런 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식6-9에만 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식6-9만 줄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넷 줄 내려오시면 HCl은 브랜스테드 롤이 강산으로 물에게 자신의 양성자 모두를 주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내용이 식6-10이 되는 거고요. 탐구 6-15 밑에요. 첫 번째 줄. 브랜스테드 롤이 약산은 수용액 중에서 물분자에게 모든 산성 양성자를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이요. 수용액에서 아세트산은 하이드로늄 이온을 형성하기 위해 분자 내에 모든 양성자를 주지 않는다. 그 밑에 줄. 모든 분자의 양성자를 주기 전에 수용액상에서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식6-10을 줄쳐놓으세요. 얘가 지금 두 개의 화살표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이 반응이, 아세트산이 H 플러스 주는 반응이 100% 되기 이전에 역반응이 와서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14페이지 가시죠. 414페이지 가시면 고찰 6-17 밑에 첫 번째 브랜스테드 롤이 강염기는 물분자로부터 양성자를 받아 첨가된 염기 양과 같은 양의 하이드록사이드 즉 OH-이온을 형성한다. 식6-12 줄쳐놓으시고요. 브랜스테드 롤이 약 염기는 계속 줄치세요. 첨가된 염기보다 적은 양의 양성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약 염기에서의 OH-마이너스 농도는 첨가된 염기의 농도보다 작다. 그 밑에 중요한 얘기 있어요. 암모니아가 물에 쉽게 용해되지만 이때 용해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믹싱이 된다는 뜻이에요. 둘 다 극성이라서 물하고 잘 섞여요. 그러니까 믹싱은 잘 돼요. 그러니까 용해도는 커요. 하지만 용액은 적은 양의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가진다는 것을 상기하라. 무슨 뜻이에요? 믹싱. 물에는 잘 들어가는데요. 섞이긴 하는데 이온화, 쪼개지는 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섞이는 거와 쪼개지는 게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415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우리가 브랜스테드 롤이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브랜스테드 롤이의 산과 염기에서 양성자를 주거나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거기까지는 양성자를 기본으로 봐요. 근데 그 밑에 세 줄,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 산이 양성자를 잃으면 짝염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걔네는 양성자 가지고 기본으로 보는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두 줄 더 내려가세요. 루이스 모델은 줄 쳐놓으시죠. 비공유 전자쌍과 그것이 형성하는 공유 결합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제 모든 반응식을 6-15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 비공유 전자쌍에 걔네들이 결합을 한다. 그런 식으로 모든 반응식을 쓸 수 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415페이지 끝에서 두 번째 줄. 루이스 염기의 상대적인 세기. 비공유 결합쌍을 가지는 루이스 강 염기는 루이스 산과 강한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416페이지 가세요. 더 강한 루이스 염기일수록 짝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양성자를 더 끌어당기게 되며 양성자는 다른 루이스 염기에게 양성자를 주기 어렵게 된다. 루이스 염기가 강할수록 산은 짝산이 된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염기가 강하다. 그죠? 염기가 강하다. 지금 루이스 입장으로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루이스 염기예요. 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비공유전자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강한 염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비공유전자성이 있을 때 강하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반응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비공유전자성이 있을 때 이걸 나 혼자 갖고 있어요? 딴 애랑 무조건 결합하려고 그래요? 결합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강한 염기예요? 그럼 나는 얘랑 이렇게 딱 결합했어요. 이거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염기였죠. 염기였는데 비공유 결합을 해서, 그죠?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줘서 배위 결합을 해서 H 플러스를 잡았어요. 그럼 잡고 난 이후엔 난 염기예요, 산이에요. 염기가 H 플러스를 받았어요. 산이 염기예요. 이건 염기의 짝산이에요. H 플러스를 딱 받으면, 네, 이게 짝산이에요. 그럼 얘를요, 내 얘가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건 뭐겠어요? 이거는 떨어져 나가는 건 난 다시 염기가 됐고 얘는 이제 산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나 강염기예요. 강염기 얘를 딱 잡아요. 난 절대 안 놔요. 그럼 나의 짝산은요? H 플러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나의 짝산은 강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약산이에요. 그래서 항상 만약에 내가 강산이에요. 강산이면 난 H 플러스 이렇게 내놨어요. 얘를. 내놨으면 다시 이거 갖고 와요? 절대 안 갖고 오죠. 그럼 나는 강산인데 H 플러스 내놓고 나면 나는 이제 뭐가 됐어요? 산에서 H 플러스 떨어지니까 나는 뭐예요? 염기죠. 이 염기인 나는 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약염기. 아셨죠? 네, 강하다 약하다를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예제 6-20 보시면요. 0.1 몰 농도, 이거 잘 보세요. 0.1 몰 농도 염산은 pH가 1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HCl이 들어가면 100% 다 이온화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물하고 비교했을 때 Cl-는 강한 염기냐 약한 염기냐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반응이 어디서 어디로 진행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죠. 그러면 얘도 염기고 얘도 염기잖아요. 근데 반응이 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온다는 건 얘가 H 플러스를 딱 잡아당겨서 받으면 다시 내놓는다고요? 안 내놓는다고요? 안 내놓는다고요. 그럼 얘는 H 플러스랑 센 결합을 하죠. 그죠? 나는 뭐라고요? 강한 염기요. 그럼 얘는 빼앗겼잖아요. 그죠? H 플러스 내놨죠. 다른 얘기로 하면 HCl은 H 플러스를 내놨잖아요. 내놓고 다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얘는 무슨 염기라고요? 약한 염기라고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시면 한동안 헷갈리셔야 돼요. 아셨어요? 강염기 뭐라고요? 뭐 갖고 있어요? 비공유 전자성이요. 네? 전자성 갖고 딴 애랑 결합 세게 잘하면 뭐예요? 강염기예요. 예? 근데 딴 애랑 결합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있는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무슨 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아셨죠? 네. 그럼 강염기하고 약염기를 봐. 이거 나중에 얘기 또 나오는데요. 강염기랑 약염기가 있잖아요. 그럼 얘네 반응 딱 다 시키고 나서 다 안정이 된 상태예요. 모든 게 반응 완결되고 안정된 상태에 그 수용액 중에 많은 건 강염기가 많게요? 약염기가 많게요? 약한 애들이 많아요. 왜냐면 강한 애들끼리 결합해서 누구 만들어요? 약한 애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액 중에 많이 남아있는 애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한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제 6-20은 줄 치세요. 요령이라고 써있는 부분 보이시지 않나요? 그죠? 요령. 네, 요령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굵은 글씨 보이시죠? 더 약한 염기는 덜 양성자화 될 것이고 이때가 덜 양성자화라는 게 H 플러스랑 결합 안 한다고요. 네? 약한 염기는 H 플러스랑 결합을 안 하고 주로 그것의 염기, 그러니까 H 플러스랑 결합 안 한 염기 형태로 존재할 거예요. 따라서 용액 속에는 더 약한 루이스 염기가 더 많이 존재하고요. 반대로 루이스 짝산 형태가 매우 적게 존재할 거래요. 예제 6-22는 무슨 뜻일까요? 얘네는 아세트산이 있어요. 2랑 3 사이에 뭐를 갖는데요? pH값을 갖는데요.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얘 100개 넣었을 때 100% 이온화 돼요? 안 돼요? 100% 이온화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원래. 그러면 그렇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네. 얘가 이온화가 잘 안 된다는 건 얘도 염기고 얘도 염기인데 누가 더 강한 염기라는 얘기예요. 얘가 더 강한 염기라는 얘기죠. 얘가 더 강한 염기니까 이온화가 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얘가 H 플러스 내놓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왜? 얘가 더 강염기니까 얘는 옆에 있는 이거 땡겨와서 거꾸로 되는 반응을 더 잘하거든요. 강염기에 짝사니까 얘 무슨 산이에요? 약산. 얘 H 플러스 내놔요? 안 내놔요? 잘 안 내놓는다. 그죠? 그럼 좀 전에 여러분 보신 거 뭐 봤냐면요. 물하고 Cl- 중에서 누가 강한 염기래요?
물하고 Cl-는 누가 더 강한 염기예요? 물이 Cl-보다 더 어때요? 강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HCl 집어넣으면 다 무슨 상태로 있어요? 이 상태로요. HCl은 H 떨어뜨리고 남는 이 상태가 더 어때요? 안정하죠? 얘는 다시 H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안 갖고 와요. 왜 안 갖고 와요? 강염기라 약염기라. 약염기라 반응성 없어서 안 갖고 와요. 아세트산 같은 경우 물보다 누가 더 강하대요?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이건 어떻게 알아요? 아세트산이 잘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안 쪼개져요. 왜 안 쪼개져요? 쪼개진 이 상태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강염기의 약염기예요. 강염기라서 옆에 물만 있으면 무조건 H+ 뺏어올려 한다고요. 그죠? 얘네들의 염기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얘는 산성도가 어떻게 될까요? 산성도로 보라는 건 이 염기의 원산 보시면 돼요. 짝산 보시면 되죠. 짝산이란 염기에다 뭐 하나씩 더 있으면 되죠? H+ 하나씩 더 있으면 되죠. 얘는 뭐가 돼요? CH3COOH. 얘는 뭐 돼요? H3O+. 얘는 뭐 돼요? HCl. 누가 제일 강한 산이에요? 얘가. 하셨어요? 네. 이제 6-22는 어디다 조치시면 되냐면요. 필요 정보. 아세트산의 10% 이하만이 물로 양성자를 전달한다. 그 밑에 풀이에 보시면요.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왜 노란색으로 줄쳐져 있는, 색칠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CH3COO-는 H2O보다 더 강한 루이스 염기이다. 그죠? 강한 염기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를 잘 갖고 온다고요? H+ 받아서 결합한다고요. 그죠? 이해가시죠? 네. 되셨어요.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네. 얘네를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OH-랑 해놨으니까 그건 보지 마시고요. 이거 보세요. 419. 표 6-2. 보시면요. 얘네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베이스, 염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염기의 짝산, 컨주게이트 에시드거든요. 얘네를 이제 갖고 보시면 얘네가 지금 이쪽이 뭐가 제일 강해요? 스트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염기도가 제일 어때요? 강해요. 그죠? 염기도가 제일 강하면 얘네의 짝산은 이쪽이 제일 무슨 산이겠어요? 제일 약한 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저 염기도 가지고 보시는 그 내용을 일단 보시기 전에 얘 먼저 봅시다. 420페이지. 예제 6-24는요. 내용이 뭐냐면 표 6-2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아나소듐의 pH가 어떠할지, 즉 높을지 낮을지 이런 걸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시아나소듐은 NaCN이에요. 얘네가 물에 녹으면 일단 Na 들어있으면 무조건 100% 이온화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뭐예요? Na+랑 CN-. Na는 이 상태 굉장히 안정한 상태거든요. Na+. 그러니까 걔는 반응성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예요? CN-. CN-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이냐. CN-니까 물하고 만나면 뭐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물하고 만나면 물에서 누구로 갖고 오겠어요? H를요. 양성자만. 그럼 어떻게 돼요? HCN이 될 거고 물이 뭐가 될까요? OH-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반응에서 얘가요. H+를 받았죠? 그럼 얘는 산이의 염기예요. H+를 받았으면 염기죠. 얘는 뭐예요? 산이죠. 얘는 산이죠. 저 염기. 얘의 짝산이에요. 맞아요? 얘는 이렇게 한 거. 짝산이고요. 그다음에 얘가 아까 산이었죠? 얘가 그거의 뭐예요? 짝 염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네를 이거랑 이거만 좀 찾아볼까요? CN-랑 OH-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아까 그 표에서 어떻게 돼요? CN- 어딨어요? 여기. OH- 어딨어요? 여기. 누가 더 강한 애예요? OH-가 더 강해요. 이거 잘 들으세요. OH-가 더 강해요. 그 얘기는 정반응, 역반응 중에 누가 더 우세해요? 역반응. 얘가 더 강하다면서요. 역반응이 더 우세해요. 언제나
기준은 뭐냐? 물 지들끼리 있을 때란 기준이에요. 네? 물이 지들끼리 그냥 있을 땐 중성이었죠. 근데 CN-가 들어가요. 물론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더 어때요? 잘 되긴 해요. 정반응 전혀 안 돼요?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서요. 역반응이 잘 된다는 건 얘가 강한 염기라 이쪽으로 반응이 많이 진행된다는 거지. 정반응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럼 물 지들끼리 있을 때보다 정반응이 하나라도 있다는 건 OH-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CN-가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 OH-는 발생을 해요? 안 해요? 발생을 해요.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해요. 왜냐하면 OH보다 CN이 더 약한 염기라서. 적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는 생기죠. 없던 존재가. 그러니 CN-가 물에 들어가면 그 수용액의 액성은 원래 물끼리 있으면 뭐였어요? 중성이요. 근데 CN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지는 않지만 OH-가 생기긴 하죠. 그럼 뭐가 돼요? 액성은? 산이 돼요? 염기가 돼요? 염기. 근데 OH-가 기본적으로 많이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이거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염기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그 예제 6-24에 풀이 이제 줄 쳐놓으셔야 되거든요. 풀이 CN-2O는 뭐래요? 루이스 뭐래요? 루이스 뭐요? 염기래요. 그래서 그 식 지금 써져 있죠. 6-22가 지금 제가 쓴 이 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요. 네? 그 밑에 줄 보시면 반응에서 OH-가 생성되기 때문에 용액은 하이드로늄 이온보다 더 많은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pH는 7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된다. 표 6-2를 통해서 CN-는 OH-보다 더 약한 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용액 내에서 대부분의 CN-는 반응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겠죠. 그죠? 역반응도 잘 되니까. 하지만 한두 개라도 반응한다고 안 한다고요? 한다고요. 물만 있을 때보다 OH가 분명히 몇 개라도 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용액은 뭘 띈다고요? 약한 염기성을 띈다고요. 이해가시죠? 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421페이지. 여기는 이제 크기로 보는 거랑 전기 음성도로 보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면 지금 요 내용이 이해되시면 루이스 산염기에서 어려울 거 없으실 거예요. 루이스 산염기예요. 산성도를 저기 걔네 이렇게 순서를 보는 척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전기음성도로 루이스 산염기의 세기를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전기음성도랑 그 다음에 원자 크기 이제 그런 개념이 있을 텐데 일단 우리는 원자의 크기를 가지고 먼저 전기음성도 네 전기음성도랑 원자 크기 전기음성도를 먼저 보고 원자 크기 봐야 되겠네요. 421페이지 봅시다. 2주기 원소요. 이거는 2주기 원소에서만 특별히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음성도랑 원자 크기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실은 원자 크기가 좀 더 많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보세요. 전기음성도로서 산성도가 결정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원자의 크기가 거의 비슷한 경우 예를 들어서 2주기 원소인 경우는 이 내용이 전기음성도로 전개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2주기 원소예요. 전기음성도를 보시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가 있어요. 전기음성도는 누가 제일 커요? 플로르가 제일 커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전기음성도 제가 제일 커요. 얘네를 가지고 이제 염기, 얘네를 가지고 염기성 물질을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염기도를 보면 얘네의 염기성 물질이란 건 뭐겠어요? 뭐가 있으면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C는 얘가 지금 결합을 안 한 상태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비공유 전자쌍을 만들기로 약속을 하냐면 다 얘네들이 수소화합물을 만들어요. 거기서 양성자를 하나 떼고 수소화합물은 기본적으로 산이 될 수 있잖아요. H 플러스 떨어지면서 양성자를 떼고 CH3- 이런 애를 만들고요. NH2- 이런 애를 만들고요. OH- 얘를 만들고요.
HF에서 뛰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 염기도를 한번 보란 얘기죠. 염기도를 보고 그거의 반대로 가는 산성도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산성도는 얘가 이렇게 되고 NH3가 되고 H2O가 되고 HF가 되는 이거로 가자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죠?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건 제가 이 전자를 갖고 있는 이 상태가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네?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 보시면 얘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얘는 불안정해요. 왜 그럴까요? 얘는 전자 갖고 있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얘는 전자 갖고 있는 거 좋아하는 애거든요. 난 전기음성도가 굉장히 커요. 그런 내가 전자를 갖고 있어요. 안정하죠? 그죠? 안정하다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전기음성도 큰 내가 전자 갖고 있으면 안정하잖아요. 그럼 안정한 이 상태가 되면 이게 안정하다는 건 반응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반응성 없어요. 그럼 얘는 이 전자쌍 남한테 주고 억지로 가서 걔랑 결합하는 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나는 지금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이 자체가 난 너무 안정하거든요. 그죠? 반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염기도의 순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얘는 약염기예요. 그죠? 얘는 그거보다 좀 덜할 거고요. 얘는 좀 덜할 거고. 얘는 원래 안정하다고요? 불안정하다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지금? 안정이요? 불안정이요? 불안정이요.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하려고 그래요? 결합을 가서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염기도를 가지고 보셨을 때 얘네 전기음성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얘네 산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반대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이해 가세요? 네? 그럼 얘네가 어떻게 됐어요? 전기음성도 있죠? 염기도는 그거랑 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요. 전기음성도랑 산성도랑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같게 됐죠. 그죠? 전기음성도가 큰 애들이 지금 산성도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네? 얘네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원자 크기는 거의 얘네는 지금 2주기라 원자 크기가 거의 어때요? 비슷해요. 그럼 얘네 갖고 여러분이 보실 거는요. 전기음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 이렇게 전기음성도 큰 애가 전자 갖고 있어요. 이 전자 남한테 줘서 결합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 내용이 421페이지 첫 번째 줄이요. 전기음성도는 루이스 염기의 세기를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이다. 식 6-23 줄쳐놓으시고 6-24를 줄쳐놓으시면 6-24 밑에 첫 번째 줄이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원자의 염기도 순서는 전기음성도의 순서랑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높은 전기음성도를 가지는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들은 좀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고 양성자를 가진 루이스쌍과 결합할 때 전자를 거의 준대요? 못 준대요? 못 준대요. 이해가시죠? 얘네는 지금 원자 크기가 거의 같으니까 얘네들 갖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기음성도밖에 없어요. 네, 이 원자 크기가 거의 같다는 게요. 물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을 때 원자 크기가 좀 작아지는데 그 사이즈가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걸로 해결하시면 돼요. 얘네 말고 얘네들 중에는 HF가 지금 뭐예요? 얘네 중에서는 HF가 뭐예요? 강산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 말고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걸로 설명이 될 텐데 원자의 크기로 산성이 거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얘는 다른 얘기로 풀자면 무슨 뜻이냐면 전자의 존재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거 보세요. HF, HCl, HBr, HI.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봤을 때는요. 전기음성도를 보시면 전기음성도 누가 커요? F가 제일 크고 CL이고 BR이고 I죠. 얘네 뭘 보시면 전기음성도는 그래요. 그죠? 전기음성도는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를 기준으로
F-CL-BR-I-. 이렇게 가면 염기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염기도는 전기음성도가 커요. 전기음성도가 크면 얘는 전자 딱 갖고 있는 거 좋아하죠. 딴 애랑 결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염기도는 얘가 제일 약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 산성도는요? 짝산의 산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산성도는 HF, HCl, HBr, HI. 염기도하고 산성도는 항상 뭐예요?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럼 산성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열심히 외우셨어요. 뭐를? HF는 강산이다, 약산이다. 약산이다. HCl, HBr, HI로 갈수록 더 뭐예요? 강산이에요. 그렇게 외우시거든요. 그럼 얘네는 지금 전기음성도로 했더니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전기음성도는 아까 그 경우는요. 원자 크기들이 더이다 어때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얘네는 무슨 형태가 있냐면 전기음성도로 이걸 보기에는 얘는 문제가 생겨요. 원자 크기가요. 요오드가 되면 플로르의 두 배보다 좀 더 커요. 얘는 원자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 얘기인 즉슨 얘는 크기가 작고 크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애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F-를 생각합시다. Cl-요. 좁은 영역에 마이너스가 와글와글, 넓은 영역에 더 넓은 영역에 더 넓은 영역에. 우리 앞에 비편제 편제할 때도 얘기했죠. 똑같은 전자 마이너스 1인데요. 이렇게 넓은 영역에 마이너스 1이 퍼져 있으면 네? 얘는 전자들의 실제 요 밀도를 보면 전자 존재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럼 마이너스 똑같이 다 마이너스 1이긴 하지만 이 마이너스 1은 그죠? 이 마이너스 1은 H 플러스를 세게 땡길까요? 못 땡길까요? 잘 못 땡겨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연기예요? 강연기의 약연기예요. 얘가 약연기예요. 그래서 실제 얘네 연기도는요. 전기음성도랑 같은 사이즈로 연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번에는 전기음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엔 누가 문제예요? 얘네 뭐요? 사이즈요. 원자 크기가 문제예요. 이때 원자 크기는 다시 얘기하면 플로어하고 CL하고 BR하고 I를 봤을 때 누가 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요? 요오드가 넓어요. 요오드가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이너스 1이 넓은 영역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한 영역을 봤을 때 여기에는 전자가 많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적인 성격이 제일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H 플러스 보면 세게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그죠? H 플러스 세게 안 땡긴다는 건 얘가 H 플러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내놓기가 제일 어떻다는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네의 산성도는 염기도랑 산성도는 항상 뭐예요? 같아요? 반대예요? 항상 반대잖아요. 얘가 이 상태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네. 아까 CNOF 같은 경우는 원자 크기가 거의 어땠어요? 걔는 원자 크기가 거의 같았죠. 그러니까 걔네는 전기음성도로 해결이 났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얘네 FCL, BRI 같은 경우는 원자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전기음성보다 누가요? 원자의 크기, 사이즈가 더 중요하다고요. 똑같은 전자, 마이너스 1이 좁은 영역에 와글와글 있으면 그 전자가 딴 애랑 결합을 하려고 하겠지만 플러스랑 보면 결합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넓은 영역에 있으면 얘가 플러스 있을 때 그 땡기는 힘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얘가 뭐로 존재한다고요? 약한 염기로 존재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전기음성도랑 원자 사이즈 또는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 나오잖아요. 그럼 전자 존재하는 영역이 거의 한 80% 이상이 얘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원자 사이즈가 어떤 경우만 거의 비슷한 경우만 걔네를 뭘로 해결하시면 돼요? 전기음성도로 해결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421페이지는 줄 치셨죠? 422페이지 가세요. 422페이지 원자의 크기와 상대적인 루이스 염기의 세기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16-25 줄 치시면 플로르가 제일 어떻대고요? 강한 염기고 요오드가 제일 약한 염기래요. 이 얘기는 전기음성도랑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래서 16-25 밑에 첫 번째 줄 이것으로 전기음성도로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보이시죠? 그 밑에 두 번째 줄.
거기 옆으로 계속 줄 치세요. 루이스 연기에 세게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로는 뭐가 있대요? 원자의 크기가 있다. 이전 내용에서 고려한 2주기 원소들은 약 20% 이내에서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주기 원소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는 뭐에 기여해요? 염기도에 크게 기여한다. 그 밑에 줄이요. 요오드 원자 크기는 플로린 크기의 약 두 배이다. 크기가 크면, 그 밑에 줄이요. 크기가 크면 원자과 전자들이 넓은 공간에 균일하게 존재하게 된다. 4장과 5장에서 이온이나 분자는 그들의 원자과 전자가 넓은 공간 안에 존재할 때 더 안정하다는 것을 배웠다. 요오드는 플로린과 같은 원자과 전자 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요오드와 이온은 원자 크기가 커서 안정하며 양성자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 가지고 이제 얘네 보시죠. H2O랑 H2S랑 H2SE 얘네도 보셨을 때요. 얘네 산성도를 결정하라.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강산이겠어요? 약산이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강산이요? 약산이요? 더 강산이요. 왜 그럴까요? 얘네가 산소보다 황, 황보다 셀레늄, 그 다음에 T1로 갈수록 어떻게 돼? 얘네 크기가 점점 커지죠. 크기가 커진다는 건 걔네가 H+를 잡아당길 때 그 마이너스적인 성질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다 지금 16쪽이라 어차피 산화수는 다 -2거든요. 좁은 공간에 -2, 넓은 공간에 -2. 그럼 누가 마이너스적인 성질이 더 강해요? 좁은 공간에 마이너스. 그래서 걔네가 결합을 더 세게 하거든요.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결합이 약해진다는 건 다른 말로 H+가 떨어지기가 어때요? 더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강해진다. 이해하셨어요? 네. 확인 6-29 해보세요. 둘 중에 포스핀하고 암모니아보다 암모니아하고 누가 더 강산이고 누가 더 약산인지요. 누가 더 강염기예요? 왜요? 질소하고 인하고 둘 다 몇 쪽이에요? 15조. 누가 더 커요? 인이 더 크죠. 그럼 얘는 더 넓은 영역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좁은 영역에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누가 더 마이너스적인 성질이 강해요? 얘가 더 강하겠죠. 얘가 결합을 더 세게 해요. 얘가 더 무슨 연기예요? 약연기요. 결합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 42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알코올과 카르복시산의 산도가 어떻게 다르냐 나왔잖아요. 아까 한 실험에서요. 네, 알코올을 하나, 에탄올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실험해보면요. 물의 pH가 6.9예요. 에탄올의 pH도 6.9인데 카르복시산의 pH는 2.6이에요. 저희 얘기는 아세트산이 알코올, 에탄올보다는 더 강한 산이라고 약한 산이라고요. 더 강한 산이라고. 그럼 아세트산이 에탄올보다 왜 더 강한 산이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부터는 앞에서 제가 챕터 5 정리하면서 비편제 파이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에탄올이 어떻게 생겼냐? 에탄올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럼 여기에서요. 에탄올에서 수소가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게요? H 플러스 하나 떨어지면 이 결합이 뭐가 되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되면서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 U 상태로 존재하겠죠. 여기서 H 플러스가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합시다. 네, H 플러스 하나 떨어지면 얘는 원래 이렇게 여기서 H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겠죠. 그죠? 그럼 H 플러스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얘도 끝에 O 마이너스로 끝나고 얘도 끝에 O 마이너스로 끝나요. 같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 얘 이 O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요. 그죠? 전기 음성도가 센 산소랑 옆에 탄소랑 이렇게 결합해요.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어디서만 돌아다녀요? 산소에 이렇게 속해 있겠죠. 이번에 이 경우도 얘도 뭐야? 산소에 속해 있잖아. 라고 생각하기엔 문제가 생겼죠. 카본 있죠? 옥시전 있죠? 카본 있죠? 옥시전 있죠? 여기 무슨 결합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단일이죠. 그러면 앞에서 탄산이온이 왜 비편자가 됐었다고요? 탄소, 산소, 탄소, 산소, 탄소, 산소인데 한쪽에만 이중이고 양쪽에 단일이면 이 꼴을 옆에 있는 애들이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왜요? 얘네들 전기음성도 어때요? 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이 결합을 전체적으로 퍼뜨려갖고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리뷰했죠? 그럼 여기에도 여기는 이중이고 여기는 단일이에요. 옆에 있는 이 산소가 여기에 있는 이 파이에 있는 전자 돌아다니는 거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도 이 영역은 뭐가 되겠어요? 비편제가 돼요. 자, 마이너스가 좁은 공간에 마이너스가 몰려 있고요. 원자 3개를 걸치는 넓은 공간에 마이너스가 몰려 있어요. 언제가 더 안정해요? 넓은 공간에 마이너스가 퍼져 있는 비편제가 더 안정하겠죠. 그러면 안정한 건 누가 더 안정하다고요? 비편제된 얘가 더 안정하대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얘가 이 전자에 H 플러스 땡겨오는 반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이쪽이 더 무슨 염기예요? 약 염기예요. 그죠? 얘가 더 약 염기예요. 따라서 얘네들 짝산의 산성도를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성도를 보면 에탄올 CH3, CH2OH 얘네의 산성도랑 얘는 뭐요? CH3, COOH 얘네는 안정한 게 이쪽이 더 안정한다 그랬죠. 이쪽이 더 안정하다는 건 다른 말로 염기도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안정한 애가 더 강염기예요? 약염기예요? 약염기잖아요. 반응기. 그러니까 산성도 누가 더 세겠어요? 이게 더 세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탄소화합물이라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가 한 곳에 몰려있느냐 이렇게 비편자가 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얘네들의 산성도와 염기도가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 425페이지 제일 위에 줄 물과 에탄올 수용액은 거의 같은 pH를 갖는다. 이게 거의 같은 pH를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에탄올은 따라서 옆에 써 있어요.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이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즉 에탄올은 이온화 안 된다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가 확인 6-32 밑에요. 카복실레이트에서 비편제화된 파이 결합. 아세테이트 이온 같은 경우는 CH3 옆에 이렇게 COO가 있어서 두 개의 공명 구조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아세테이트 음이온이 뭐 돼 있다는 뜻이에요? 비편제 파이 오비탈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425페이지 끝에서 세 줄 올라가세요. 그 분자에 있는 파이 전자는 비편제화된 오비탈에서 여러 원자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426페이지 가시죠. 첫 번째 줄. 아세테이트 음이온에서 파이 전자의 비편제화는 이온의 에너지를 낮춘다. 그 밑에 줄 끝에 이러한 아세테이트 음이온의 안정성은 에톡사이드 음이온에 비해서 약한 염기의 성질을 띠게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네 줄 내려가세요. 예를 들어 카복실산에서 물로 양성자가 전달될 때에는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다. 이 반응에 반응물과 생성물은 거의 같은 에너지를 갖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 거기 표 보시면요. 에탄올은요. 여기 마이너스가 한 곳에 집약돼 있잖아요. 강한 마이너스 옆에 이렇게 H 플러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강한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결합했으니까 그거를 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띄어서 이온으로 만들 때 54kJ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아세트산은요. H가 붙어 있잖아요. 띄고 난 이후의 상태를 보면 비편제돼서 안정해지죠. 오히려 더. 따라서 아세트산은 결합을 끊는 그 과정이요. 에너지가 별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냥 아주 느슨하게 결합돼서 그냥 잘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있던 애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돼요?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엔트로피 입장에서 어떻게 돼? 엔트로피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 차이는 없고. 그러니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성이 더 어때요? 에너지는 별로 차이 없죠. 우주 써도는 증가하죠. 그럼 당연히 반응 잘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더 약한 염기고 반응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편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확대시켰죠. 얘를 이제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이거요. 산 중에요. 하이포아 염소산. 이거 앞에서 제가 명명법 할 때 했어요. 염소 가지고 이게 염소산이면 과염소산. 과염소산이라는 건 뭐야? 퍼라 그랬죠. 그죠? 얘네는 부족한 건 아, 그 다음에 더 부족하면 하이포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요, 이 염소산 중에 하이포아 염소산,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이렇게 돼요. 이쪽이 제일 먼 산이고요, 약산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제일 강산이래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아까 제가 약산 할 때 이거 뭐로 했어요? NaOH랑 만나면 뭐 된다고요? 락스된다고 했죠. NaOH 뭐요? 강염기. 얘는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약산이라고 했죠. 똑같은 산소하고 염소하고 결합한 산인데 왜 얘는 약산이고 왜 저쪽에는 더 강산이냐? 이유가 이거예요. 하이포아 염소산은요. H 플러스 하나 띄잖아요. 그럼 구조가 딸랑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아염소산은 H 플러스를 띄잖아요. 그럼 그때 나오는 음이온의 구조가 몇 개 나와요? 두 개예요. 그죠? 공명구조 두 개 생기는 거죠. 얘는 공명이 몇 개 생겨요? 세 개 생겨요. 얘는 공명이 몇 개 생겨요? 네 개 생겨요. 그 얘기는 마이너스 1의 전하가 얘네는 여기 세 원자에 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비편제 됐을 때. 얘는 비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더 넓은 영역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넓은 영역으로 비편제가 되겠죠. 따라서 비편제되는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음이온은 더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그 음이온은 더 안정해지겠죠. 얘가 가장 안정하죠? 얘가 가장 안정하다는 건 얘가 가장 뭐한 염기라고요? 강염기라고 약염기라고요? 얘가 가장 약염기라고요? 그럼 얘네의 짝산이 가장 뭔 산이겠어요? 강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 산성도가 이렇게 나온다. 이해하세요? 저 내용을 어떻게 책에다가 설명을 해놨냐면 428페이지 가요. 첫 번째 줄 하이포 염소산 음이온, 아염소산 음이온, 그 다음에 염소산 음이온, 과염소산 음이온은 다 어떻게 된대요? 걔네 뭐가요? 하나, 둘, 셋, 넷에 동등한 루이스 구조가 있대요. 세 번째 줄이요. 중요해요. 동등한 루이스 구조식의 수가 더 어떨수록 많을수록 전자의 비편제화가 더 커지고 산소 음이온은 더욱 어떻게 된대요? 안정화된대요. 이렇게 산소산 음이온이 더 어떻게 될수록 안정화될수록 산소 음이온의 염기 세기는 어때요? 감소해요. 과염소산 음이온은 가장 약한 염기이고 과염소산은 가장 강한 산이다 이거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인 6-36에 B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확인 풀고요. 한 3-4분만 더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시험 공부해야죠.
구조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되게 많이 못 그리시더라고요. 황상 같은 경우는 황이잖아요. 황은 몇 주기예요? 16번. 그럼 몇 주기예요? 3주기죠. 3주기 애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옥텟 룰이 확장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아 황산처럼 이렇게 황 옆에 전자가 4쌍 있는 경우도 있지만 황산처럼 황 옆에 전자가 6쌍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구조식을 안 외우시면요. 그냥 보통 원자 주위에 8개 맞추는 거면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못 그리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황산 음이온하고 아황산 음이온 걔네들의 누가 더 염기가 안정하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H 플러스 하나 없어져요. 그럼 여기에 전자쌍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되겠죠. 얘도 이거 H 플러스 하나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더 안정하게요? 누가요? 왜요? 얘가 그거 될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비편제 될 수 있는 게요. 여기 있는 이산수는 비편제 돼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얘는 옆에 누가 있어요? 수소가 잡고 있어요. 비편제 됐으면 황산소, 황산소, 황산소 얘네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얘가 비편제 되는 영역이 이렇게 돼요. 얘는 비편제 되는 영역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편제 되는 영역이 누가 더 넓어요? 얘가 더 넓죠. 그죠? 얘가 더 안정하죠. 그럼 얘가 더 무슨 염기예요? 약염기죠. 그러니까 얘의 산이 더 먼 산이에요. 강산이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하나만 써놓죠. 얘 약염기요. 아셨죠? 네. 어디요? 어디요? 여기요? 아, 있어야 돼요. 잠깐만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있어야 돼. 이거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셔야 되냐면, 고찰 6-37이요. 인산에 루이스 구조 써라 그랬잖아요. 인산 같은 경우 얘가 루이스 구조인데요. 인산이 지금 H 플러스 하나 내놓으면 얘 몇 개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가 요 영역이 뭐가 되겠어요? 비편제 되겠죠. 그죠? 그럼 인산은 아까 거기에 있는 염소산 중에서 누구 염소산이랑 비슷할까요? 누구랑 산성도가 비슷할까요? 이 네 개의 염소산 중에. 누구랑요? 아염소산이랑요. 왜요? 인산은 지금 아무리 복잡하고 뭐 난리를 쳐도 실제 비편제 되는 영역은 원자 몇 개에 걸쳐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니까 원자 몇 개요? 세 개에 걸쳐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영역만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누구예요? 염소산 아니고 누구요? 아염소산이에요. 이해하세요? 네. 왜요? 네, 이거 세 개에만. 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B 보시면 실험으로 고찰 6-37B 하는 거예요. 실험으로 인산과 아염소산은 산성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결국 뭐 얘기하자는 거냐. 염소산이 됐던 그다음에 인산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염소하고 인은 지금 주기가 다 3주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기에서는 얘네들 이 산성의 세기가 그죠? 똑같은 주기잖아요. 똑같은 주기고 이제 얘는 산소산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뭘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전기음성도 이런 거 신경 쓰자고 쓰고 있지 말자고요. 산소산이 되면 기본적으로 비편제되는 영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비편제되는 영역의 크기로 얘기를 하자고요. 그죠? 같은 주기면 걔네들 원자 크기는 거의 어때요? 비슷하죠. 그럼 비편제되는 영역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원자 3개에 걸쳐 있느냐, 4개에 걸쳐 있느냐. 그래서 고찰 6-37B는요. 산소산은 중심 원자에 이중 결합으로 결합된 산소수가 많다. 이 얘기는 이 뜻이거든요. 중심 원자에 이중 결합으로 결합된 산소가 얘는 몇 개예요? 염소에 이중 결합된 산소 몇 개예요? 하나요. 얘는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얘는 몇 개예요? 이중 결합으로 결합된 산소수가 많다는 건 다른 말로 걔네들의 비편제 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넓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럴수록 어떻다고요? 더 강산. 뭐가 된다고요? 강산이요? 약산이요? 산성은 뭐가 돼요? 강산이 된다는 거죠. 염기가 더 안정해지니까. 그죠?
아질산과 아염소산, 산소산의 음이온의 루이스 구조를 써라.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질산 이렇게 생겼다. 이거 써놓으세요. 아질산하고 얘 뭐 있어요? 아염소산이요. 그럼 아질산하고 아염소산 중에 얘네 이온을 가지고 보시면요. 누가 더 강염기일 것처럼 보이세요? 둘 중에 누가 더 강염기일까요? 누가 더 강염기요? 아질산이 더 강염기예요. 왜요? 얘가 더 크기가 어때요? 얘 몇 주기예요? 2주기예요. CL은 몇 주기예요? 3주기죠. 얘가 크기가 어때요? 더 작죠. 얘네들의 공명 구조가 똑같다 하더라도 크기가 작으면, 즉 전자가 퍼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좁아져요. 아셨어요? 네.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429페이지. 주기 내외에서의 비교. 세 번째 줄이요. 원소 주기율표에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의 산소산에 대한 상대적 산성도는 산소산 음이온 안에 있는 전자의 비편제 양에 의존하고 중심 원자의 성질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까 인산하고 아염소산 걔네 보셨죠? 걔네는 인산하고 아염소산이 어떻다고요? 인산 얘도 몇 개의 비편제요? 원자 3개의 비편제요. 그래서 인산하고 누구랑 똑같다 그랬죠? 아염소산 얘도 원소 몇 개? 3개의 비편제니까. 그죠? 그럼 중심 원자가 인이냐 염소냐는 지금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인 경우에는 걔네 전자 비편제 양이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이요. 다른 주기에 있는 원소의 산소산, 산소산 음이온 간의 비교는 주기마다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 옆에요. 동등한 루이스 구조의 수로 알 수 있는, 즉 루이스 구조 개수가 같아요. 얘네 아질산과 아염소산처럼. 같은 전자 비편제를 갖는 두 번째 주기의 산소산 음이온이 세 번째 주기의 산소산 음이온보다 강염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주기 산소산 음이온이 더 안정적이라는 걸 의미해요. 이유가 뭐냐? 두 줄 더 내려가면 따라서 세 번째 주기 산소산 음이온 얘가 더 큰 부피, 전자가 더 큰 부피에 비편제화 되어 있고 두 번째 주기의 산소산 음이온보다 에너지 면에서 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이 진행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확인 6-38은요. 예전에 혹시 예전 수업 들으실 때 풀어놓으셨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요. 얘는 확인 6-38은 아예 풀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나와서 나와 있는 솔루션이나 이 책에서 우리한테 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요. 실제 얘네 pH를 측정한 산성이랑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확인 6-38은 얘네는 보지 마세요. 네, 얘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산염기 방향 예측하는 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보시죠.